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미국 야구 마이너리그 트리플 A. 마이너리그? 응. 야, 무슨 메이저리그도 아니고 마이너리그 경기를 그렇게 열심히 봐? 아, 이거 오늘 중요한 경기를 분석 좀 해야 되거든. 너 스포츠 분야에 종사한다더니 스카우터야? 아니, 스포츠 토토 분석가. 너 토쟁이야? 뭔 토쟁이야? 토쟁이네. 토토 분석가라고. 토쟁이는 네가 토쟁이. 맨날 실천포토 하는데. 뭐라는 거야? 야, 얼마나 안정적인 직업 많아. 그런 거 찾아가지고 좀 열심히 살 생각을 해. 너는 요새 뭐 하는데? 나 주식. 개 안정적이네요, 주식쟁이씨. 주식쟁이를 하지 마. 펀드 매니저야. 주식쟁이씨? 펀드 매니저야. 아니. 수입이 좀 오락가락 해도 그래도 토토보다 주식이 낫지. 토토나 주식이나 매한가지지. 주식은 합법이야. 토토도 합법이에요. 스포츠 토토 합법이야. 야, 주식은 좀 잘하잖아? 그럼 큰 돈 벌어. 토토도 잘 맞추면 떼돈 벌어. 토토가 떼돈을 벌어? 주식은 있잖아. 만약 10개를 넣잖아? 그러면 9개가 상한가 쳐. 그리고 1개가 떨어져. 그래도 돈 버는 거야. 토토도 마찬가지예요. 9번 잃어도 한번 크게 따면 돼. 어, 그래? 어. 마인드를 좀 이렇게 새롭게 가지면 돼. 주식은 있잖아. 전문 분야라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뭐 세계 경제, 시장 흐름, 트렌드 이런 거 다 알아야 돼. 토토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게 홈경기인지 어웨이인지, 그리고 뭐 저 선수가 부상은 있는지, 여친은 있는지, 전날 여친은 만났는지. 야, 전날 여친 만난 걸 왜 알아야 돼? 애가 전날 여친 만나면 다음날 경기에서 힘을 못 써. 계속 헛헛거려. 그게 결과랑 상관이 있어? 이거 크지? 커요. 야, 주식은 진짜 돈 많이 번다니까? 어, 나 그래가지고 집도 샀잖아. 나도 토토에서 집 샀어. 집 여러 개 샀어. 집을 여러 개를 샀다고? 작년만 해도 내가 집을 3개 사고 4개 팔았나? 딸만 사고 이름 파는 거야. 결과적으로 한 개를 팔려야 되지. 한 개 잃었지. 집을 하나 잃었다고 표현하는 거야. 집이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러지. 그리고 토토는 한번 따면 큰돈 따거든? 너 요번에 남이꺼 한번 여윳돈 나한테 다 내놔봐. 내가 400배로 굴려줄게. 400배? 400배. 야, 뭔데? 요번에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알지? 어. 풀럼 우승에 걸잖아? 어. 풀럼이 우승하면 400배 따. 풀럼 우승? 1000만원 걸면 40억 따는 거야. 순위 좀 봐보자. 어, 20등 중에 18위네? 이런 18,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 풀럼이 우승하면 400배 따는 거라니까. 어, 이럴 확률도 400%네? 아니지, 아니지. 한번 걸어봐. 1000 줘봐, 나한테. 아, 진짜. 야, 너야말로 남이 그 주식에 한번 걸어봐. 이번에 우리 삼촌이 요식업 시작하거든? 그거 대박나. 주식 상장하면은 엄청 성장할 거거든? 우리 삼촌한테 투자해, 진짜로. 음식 메뉴가 뭔데? 청국장 피자. 청국장 피자? 어, 신박하지 않냐? 야, 청국장이랑 피자, 그래서 동서양의 입맛을 동시에 사로잡는 거야? 동서양을 다 놓칠 것 같은데? 뭘 다 놓쳐. 야, 너 그래프 보고 있으면은 너 진짜 기분 날아갈걸? 전 재산이 날아가는 거야. 뭘 다 날아가는데 자꾸. 청국장 피자요? 아, 뭐래 이 토쟁이가 진짜 말해. 아니, 주식쟁이가 얼탱이가 없네. 아우, 진짜. 아우, 진짜. 야, 한번 물어볼게요. 물어봐, 진짜로. 손님들 많으시네. 죄송한데. 청국장 피자가 나아요? 아니면 풀라운 우승이 나을 것 같아요? 청국장 피자가 좀. 아, 풀라운 우승이나. 피자는 여자분들이 좋아하시잖아. 청국장 피자 나오면 드실 생각 있으세요? 삼촌 빨리 발 빼라 해라. 돈 착살 나겠다, 삼촌. 야, 근데 남자친구가 주식하는 게 좋아요? 토토 하는 게 좋아요? 주식이요. 주식이지! 저랑 같이 청국장 피자 먹으러 가자. 앉으세요. 안경 버려요? 아, 버려! 아, 돈 따서 살 거야? 아, 풀러 무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풀러 먹을 거야, 청국장 피자. 나쁘지 않아요.